아니, 수박아. 내가 진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아니, 촬영하자 그러니까. 좀 화장실을 몇 번을 갔다 옵니까? 어? 이 너무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이 제가 원래 생활하던 게 있는데 몇 시에 그러면은 기상이에요 원래? 저 이제 오후 뭐 한 3시, 4시 그러니까 늦다 늦어 은행 업무 끝날 때쯤 늦다 늦어 네, 일어납니다 참 그 뭐라고 그러지? 비즈니스 시간이 이제 네네네 그리고 또 잠이 많은 성격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뭘 한다는 거는 남들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화장실도 아 그렇죠 두 번이나 갔다 오고 남들보다 두 배 정도 두 배 했으니까 두 배 정도 노력을 하니까 오케이 아니 오늘은 앞에 보이시죠? 얘기는 제가 먼저 드렸어요 우리 뭐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광고입니다 광고를? 네 광고입니다 광고 협박을 하신 건 아니죠? 무슨 협박을 해 야, 광고고 요거 람프르라고 하는 그 인도 위스키입니다 인도 위스키 인도 위스키고 사실은 미리 좀 맛을 봤어요 제가 좀 그런 거 있죠 아시죠? 광고 좀 함부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쵸 그쵸 아무거나 막 먹어보고 좀 먹어보고 조금 먹어봤어요 조금 조금 먹어봤고 그래서 좀 맛이 괜찮아서 들고 왔습니다 합격 이 합격 정도면 이 정도면 합격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인도 위스키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암룻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폴존 폴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인디안 위스키 람푸르를 들고 왔는데 일단은 한번 각자 꺼내볼까요? 네.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따리 보따리에 보자기 보따리가 뭐야 보자기 네,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알맹이 같은 것도 네, 뭐 해가지고 알맹이라 이렇게 뭐, 네, 이렇게 해서 싹 네. 이렇게 해서 빼면은 제가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아니 드실 때 좀 불러주시지 혼자 넣어봅시다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광고인 것도 오늘 알았거든요 오늘 도착하니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거는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람푸르 더블 캐스크하고 람푸르 아사바 요렇게 나왔는데 아사바 근데 보면은 얘는 더블 캐스크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버번 배럴 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 쉐리 유러피안 쉐리 광고인데 너무 그 아니 그 입술은 왜 이렇게 또 막 어디 젖혀지셨어요? 아니 입술 왜 이렇게 아니, 막 제가 요즘에 네. 요즘에 피곤합니다 그래요? 많이 피곤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어? 형님 뭐 드시다가 뭐 이렇게 뭐 저기 한 거 같아요 저 터지고 싶냐? 아 어쨌든 네. 좀 더블 캐스크는 그렇게 나와서 약간 마치 그 발베니 더블 네네 예 네? 발베니 더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그럼 얘는 친구는 아사바 네 아사바라고 해서 아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베네 까베르네 까쇼 얘가 재밌게도 네네 그 인디안 레드 와인 캐스크예요. 그러니까, 인디안 까쇼. 인디안 까쇼죠. 인디안 까쇼. 그렇네요. 인디안 까쇼 캐스크. 그래서 피니쉬를 한 거죠. 네, 버번 배럴에다가 먼저 기본으로 깔고, 네, 그다음에 인디안 까쇼로 피니쉬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색상이 조금 붉은 그쵸? 빛이 좀 조금 도네요. 조금 다르죠. 네. 조금 이제 좀 꿀 색깔이고. 꿀 색깔? 네, 꿀. 꿀 맛이 날 것 같나요?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광고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제가 뭐 언제는 뭐 제가 뭐 술 맛대가리 없는 거를 그때 조금 먹어봤다고 하기에는 양이 여러 번 마셔봤어요. 이게 한 이 정도면 거의 한 석 잔, 세 잔은 되게 여러 번 마셔봤어요. 처음에 따서 한번 마셔보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좀 마셔보고 그다음에 또 조금 따라가지고
근데 요게 더 많이 비어 있는 걸 보니까 요게 조금 더 어떻게. 오!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냥 먼저 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뚜껑을 딱 따서 제가 여기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마셨거든요. 저희 찾아오셨어요. 여기 대전까지. 서울에서 직접, 네, 직접 들고 찾아오셨어요. 한번 마셔봐. 그래.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좀 마셔봐야 된다. 그쵸. 그러면 뭐 샘플을 좀 보내주셔라 했더니,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저야 감사하죠. 해서 와서 같이 까서 또 두 분들은 두 분이 오셨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두 분은. 저한테만 냉정하게 이렇게 계시면서. 심사위원처럼. 마셔봐라. 마셔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자신 있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자신 있으신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저도 처음에 따라 마셔봤는데 처음에는 두 제품을 마셔보니까 얘가 좋더라고요. 아사박. 처음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실은 이 람프루 요 회사하고 수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한 지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근데 질질 끌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좀 밀당. 밀당이라뇨. 뭐 무슨 얘기세요? 단가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 뭐 그런 거. 소비 조율. 아 저는 그렇게 뭐 그렇게 금전적인 거에 그렇게 막 네네네. 좌지우지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네. 네? 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어. 근데 지금 너무 네. 그 에비앙이 더 너무 좀 나와 있어서 아니 케이스 광고하는데 케이스가 좀 나. 에비앙도 혹시 뭐 아니야. 뭐 받은 아닙니다. 아 그럼 평소에 에비앙을 마시고 물 대신. 아, 저건 물 아닙니까? 아 물 물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 요즘 오늘 극딜 이네요. 입술 더 터뜨리려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정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좋았어요. 뒤로 가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블 캐스크가 조금 더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가격대가 얘네가 10만 원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보니까 면세점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잠깐 찾아봤어요. 뭐 국내 뭐 구매할 수 있는 앱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있던가? 뭘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 잠깐 검색 한번 해보시죠. A few moments later. 있어요. GS샵 뭐 있습니다. 있어. 있습니다. 148,000원. 얘가 더블 캐스크가 10만 원 중반. 그다음에 요거 아사바가 10만 원 중후반. 조금 더 비싸. 네, 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셔보시죠. 일단 둘 다 따라 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여기다 두 잔 따를 테니까 거기 두 잔 따르고 우리 네네. 교차로 드시죠. 지난번에 뭐 비싼 거 따를 때는 아주 뭐 조금 따르시더니, 오늘은 뭐 여기 뭐 마음 편하신가 봐요. 잠깐만. 네. 요거. 네, 굉장히 뭐 여유 있게 따르셨어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일단 색깔부터 조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가 더블 캐스크, 얘가 까쇼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색깔 차이 분명히 있고 어때요? 어떤 것부터 마셔볼까요? 더블 캐스크를 한번 45% 도수가 그리고 요 증류소가 위치가 그 람푸르라는 지역이래요. 아 지역 이름이 지역 이름이 람푸르라고 하고 히말라야 쪽에 히말라야 밑에 북부죠. 북부 인도의 북부 쪽 아주 청정한 자연. 사과 예 진짜 엄청 프루티하죠. 엄청 과실량이 생각보다 전 되게 뭔가 그냥 인도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좀 코브라도 나올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인데 되게 생각보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 인도 하면 우리가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갠지스의 그쵸
갠지스의 맛인데 사실 갠지스강 근처에 증류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증류소들은 청정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갠지스강이 있는 뭐 그런 지역에서부터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들. 아, 좀 완전 진짜 그, 막 별개, 우리랑 다른 완전 1000km면 아, 우리나라에서 1000km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북한 네, 넘어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가야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쉐리 느낌도 있어요. 네, 꽤 나고요. 뭔가 호박 같은 느낌도 좀 나요. 어때요? 저는 일단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는데요?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런 달콤한 느낌도 있고 쉐리 캐스크가 되게 강하지 않은데 엄청 적절히 잘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느낌이에요. 네.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처음에 따서 마셨을 때는 뭐랄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한 느낌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는 제가 약간 유산취 같은 유취 같은 게 좀 나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이게 왜 유취 난 유취가 좀 느껴진다. 요거트 같은 게 있다. 제가 그런 거 좀 예민해가지고 저는 일단 전혀 안 느껴져요. 혓바닥이 조금 근데 막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게 여섯 줄 보리를 다 쓴다. 얘네들은 다 여섯 줄 보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의 보리인 거죠. 그 유럽 서양 쪽은 두 줄 보리를 쓰고 이제 아시아는 여섯 줄 보리가 나는데 그 여섯 줄 보리를 쓰는 것에서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싹 잦아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진짜 그 우리 버번 캐스크하고 쉐리 캐스크 이렇게 같이 더블 매쳐드한 그런 제품들의 특징들이 되게 좋게 올라오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특유의 인도 향, 인도 맛 느낌은 그게 제가 봤을 합니다. 때는 그거 같아요. 보리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암룻이나 폴존을 마셔봤을 때에 느끼던 느껴지는 그것이 미세하게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정도로 친다고 하면 오히려 약간 암룻이 약간 그게 좀 더 제일 좀 많은 느낌. 그 다음에 폴존이 좀 그거보다 조금 덜한 느낌. 그리고 얘가 좀 아주 적은 느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충분히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밸런스 너무 좋고 도수도 마음에 45도. 들고 뭐 가격대에 좋고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광고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마셔봐도 충분히 내 돈 주고 사 먹어 볼 만한. 지금 이 제품이 이제 오픈한 지가 한 3주? 한 3주 된 것 같아요. 오픈한 지 한 3주 정도? 근데 3주 정도 돼서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저는. 첫날, 그것보다.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두 개를 나란히 마셨을 때 얘가 확연하게 좋았거든요, 아사바가. 확연하게 좋아서 아, 얘가 훨씬 좋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좀 한참 대화를 나눴거든요. 한 30분,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얘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한 30, 40분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마시니까 아사바 한번 마셔볼까요? 네. 얘가 인디안 까쇼 피니쉬. 노징 어때요? 좀 얘는 조금 엿구 알콜 부지가 조금 튀는
근데 얘도 확실히 상큼한 그런 뉘앙스는 많이 느껴집니다. 맛있어. 얘는 향에서도 좀 달콤한 느낌도 달콤하고 있는데 달콤하고 그 청사과 네, 노트가 팡팡 끼는 새콤달콤하면서 뭔가 막 꿀 같은 그런 찐득한 달콤한 느낌도 좀 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살짝 튀는 오픈을 똑같이 한 거잖아요. 똑같이 한 거예요. 얘는 살짝 저는 스파이시한 느낌도 조금 있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는 얘가 조금 더 좋았어요. 진짜 아사바가 뭔가 더 상큼한 느낌이라든지 좀 어떤 그 과실의 어떤 그런 뉘앙스들 그런 것들이 확실히 더 좀 잘 느껴지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확연하게 좋아. 어떠세요? 두 개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는 람프르 더블 캐스크 데일리로 마시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데일리 위스키로는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가끔씩 킥으로 네, 조금 더 재미 그러니까 뭐 제 입에는 이 친구가 더 잘 맞긴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좀 더 뭐랄까 좀 상큼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높은 맛. 높은 맛이 뭐 히말라야? 그 맛이 좀 높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 조금 가볍다고 해야 될까? 소프라노. 아, 뭐 그 대역 그런 느낌. 대역대가 아, 네. 조금 고주파야? 아, 좀 고 아, 좀 위쪽에 위쪽에서 느껴지네. 어, 그럼 얘는 그러면 얘는 이제 중간 아, 조금 그 정도 말고 그 정도 이런 느낌. 네. 저 사실 기대 이상이네요. 기대를 전혀 안 했나 봐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제가 얘기를 미리 안 하기도 했어요. 미리 안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원래처럼 안 하? 뭐 아니 원래 아니, 원래 매번 촬영하기 전날 갑자기 내일 1시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아, 제가. 거의 통보를 하듯이 왜 안 물어봤냐 나한테 저도 일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항상 물어보죠. 내일 1시요? 나한테 왜 안 물어봤냐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네. 오케이. 뭐 어찌됐건 안 물어본 게 잘못이지. 뭐 그렇죠. 물어본 오케이. 아 어, 오케이. 네. 좀 뭔가 인도 위스키들을 많이 접해보진 못했지만 뭐 또 다른 게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먹어본 게 이제 뭐 다른 인도 위스키들 암루시나 폴존이나 확실히 딱 개성이 진짜 또렷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람푸르가 인도의 좀 북쪽 그다음에 암루시 요 아래쪽 그다음에 폴존이 중간에서 이쪽. 약간 이런 식으로 거리가 아, 조금 다 이렇게 돼 있구나. 거리가 좀 이렇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땅덩어리가. 그쵸.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거의 다른 나라 수준이죠. 그렇죠. 거리 우리가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땐 거의 뭐 진짜 다른 나라 위스키들처럼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개성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람프루 같은 경우 뭐 광고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셔보신다고 했을 때 야 씨 광고라고 또 저 그냥 대충 빨아줬구나 쪽쪽 빨았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마 드셔보시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수요 주식회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무턱대고 쪽쪽 빨지 않는다. 뭐 잘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근데 이거
괜찮아졌대.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아. 까셔, 까셔로? 네. 오. 어떤 게? 어떤 부분이? 처음엔 좀 단맛이 잘 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좀 단맛이 있어서 제 입에 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단맛이 좀 올라오면서 맛이가 훨씬 까시고났네요. 까시고도 났다? 약간 자두 같은 것도 있다. 네. 자두. 더 난 것 같은데. 더 났다? 아사바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바꿀 거예요? 그 얘는 약간 데일리로. 아 근데 데일리로 먹기에는 진짜 훌륭한 거 같아요. 요즘 이제 위스키가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어. 기본적으로 싱글 몰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초중반부터 거의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거의 이제 12년급부터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뭐 글렌피딕이나 뭐 발베이나 뭐 등등. 근데 뭔가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 이제 너무 평범한.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 물론 맛도 중요한데 재미적인 요소를 저는 조금 요즘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특징이 조금 더 또렷하고 좀 더 매력적인 뭔가 킥이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러면 아사바다? 어. 그래서 이제 재밌다고 표현을 했는데 데일리로는 얘가 좋다. 데일리로는 얘가 좋고. 네, 데일리는 더블 캐스크. 왜냐면 얘는 가격이 조금 더 있으니까 데일리로 즐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요거는 뭐 하이볼 타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하이볼. 이런 저는 과실향이 많이 나는 애들을 좀 하이볼 타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하이볼 타 먹으면 또 되게 괜찮고 맛있지 않을까. 한번 타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하이볼. 어, 예. 아니면 한번 타 먹어볼까요? 한번 타주세요. 하이볼을? 예, 여기 하이볼 맛집이라고 소문났던데. 아유, 참. 아유, 귀찮게 해. A few moments later. 자, 내가 지금 내가 이거 좀 타왔다고. 와. 자, 이렇게. 기가 막히네. 네. 타왔습니다. 아유, 얘가 이거 까줘. 까쇼로 만든 요거 아 까쇼가 아니라 아사바. 아사바. 네. 어, 아사바로 만든 네. 하이볼입니다. 네. 어우. 어떻게 탄산 올라오고 네. 좋네요. 어떻게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맛을 한번 보시면. 어우, 이 레몬 또 껍질까지. 어떠세요? 오. 이렇게 먹으니까 또 되게 다르네. 오, 좋다. 맛있네. 아, 술을 넉넉하게 넣으신 것 같아요. 아니, 45. 1과 2분의 1 온스. 1과 2분의 1 온스에 필원만 했습니다. 좋은데요? 피디님 한번 여쭤보세요. 피디님이 원래 이게 또 저기 하이볼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또. 하이볼 좋아하죠, 피디님이? 하전. 뭐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나요? 와우! 시원한 게 맛있네요. 어, 좋네. 하이볼은 드실만 한가요? 어, 하이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10만 원 초중반. 네. 10만 원 초중반이면은 네. 지금 람프로 더블 캐스크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10만 원 초중반.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또 비슷한 게 네, 가격대가 가격대 비슷한 게 발베니 그렇네요. 네. 캐스크도 네, 발베니 더브르드 람프루 더블 캐스크 어떤 거 사서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둘 다 사 먹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어, 왜냐면 지금 본인이 돈이 네. 14만 원밖에 없어. 아, 딱 하나만 사야 되는구나. 어, 하나밖에 못 사. 14만 원이라 그냥 14만 원밖에 없는데 술을 사야 되나? 아니 사야 돼. 사가야 돼. 전 재산이 14만 원. 네, 그걸 술을 사가야 돼. 아, 사가야 되는구나. 어디 중요한 자리에. 어, 중요한 자리에 사가야 돼. 야,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 아, 왜 말을 못 해?
아니 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다, 둘은 둘 다 안 돼. 너무 좋아하는 위스키라서 뭘 하나 꼽으려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 정도로 고민 그렇게 고민 될 정도로. 네네. 발베니 더블 우드하고. 네네. 그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죠. 아 그런가요? 네네.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의 발베니 더블 우드하고. 그런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는구나. 뭐 거기 아들이란 얘기가 있던데. 거기 하고 또 람프루 하나만 골라주세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저쪽 본인 카메라 보시고. 어디죠? 저쪽 본인 저쪽에 저쪽 본인. 아 저거 보니. 본인 카메라 보시고. 네네. 근데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술을 좋아하는 그런 자리예요. 모임이다. 그런 자리예요. 라고 하면 예를 들고 갈 것 같고요. 술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발베니를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아, 발베니는 술 잘 모르는 사람들만 마시는 거고. 아니. 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기 좋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가 좀 더 있고 좀 부드럽고 도수도 좀 더 낮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엔 발베니가 좀 무난하게 좋을 것 같고 좀 술을 좀 드셔본 분들한테 발베니를 가져가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 인도 위스키인데 저도 처음 봤고 그래서 이런 거 딱 하면은 또 고른데 상황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저 상황에. 결국은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면은 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발베니 더블우드를 추천을 드리고 세르히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세르히오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발베니 더블우드, 술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람프로 더블 캐스크. 맞나요? 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기 자기 본인 카메라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오케이. 자, 어쨌든 뭐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제가 발베니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기가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될 정도로 되게 좋다. 근데 저는 살짝의 그건 있긴 있어요. 일단 뭐 그 요거트 같은 유치가 좀 저는 유산치가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그게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유산치는 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유산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 플로럴한 계열로 갈 때 그쪽에서 좀 저는 많이 느껴진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그 황 쪽의 노트들 그런 거는 약간 그 플로럴 계열들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약간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유산치가 좀 있는데 제가 좀 예민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안 예민하시고 어떤 거? 그냥 뭐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저는 성격, 저는 저처럼 성격이 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하죠, 저는. 유산치. 오케이. 근데 진짜 괜찮아요. 총평 한번 할까요, 총평?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들어온다? 야, 이제 뭐. 총평. 일단은 저는 람프르라는 제품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도 위스키들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서 암룻, 그다음에 폴존, 람프르 다 더 있는데 또 그 무슨 그 인 뭐 뭐 있습니다. 뭐 인 뭐 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한 뭐 또 있고 해서 인도의 위스키 증류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확실히 인도 위스키는 수준이 높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그 증류소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암룩 같은 경우는 조금 거친 느낌은 좀 있어요. 거칠고 좀 폭발적인 그런 맛과 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스펙트럼 뭐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폭발적인 그런 맛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 말고도 뭐 PTD나 뭐 이런 거 제품들 마셔보면 CS나 라이나 이런 거 마셔보면 진짜 되게 그 다채롭고 폭발적이고 막
화려한 맛. 마치 발리우드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폴조는 조금 약간 스카치처럼 조금 스카치를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스카치처럼 따라했다? 따라하는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모방? 아니 모방은 또 성공의 어머니니까. 아하. 어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잘, 폴조도 되게 잘 만든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PX하고 올로로소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았다. 그 이후에 나왔던 제품들은 좀 괜찮았다. 괜찮았잖아요. 저는 뭐 PX도 좋았고 뭐 다 좋았어요. 뭐 다 좋으시네요. 아 저는 뭐 사실 뭐 가리지 않고 뭐 웬만하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람프루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밸런스가 좀 좋은 위스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되게 좋고 밖에 이렇게 햇빛이 엄청 좋으니까 눈이 갑자기 이렇게 날씨 좋네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가게가 채광이 아주 채광이 좋죠. 아, 이 아침부터 이렇게 술 눈이 와요. 예, 눈이 오는데 이렇게 해가 어쨌든 람프루는 그렇게 좀 밸런스가 좋은 것 같고 맛도 좋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또 새로운 라인업들을 지금 계속 더 출시하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두 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증류소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싱글 캐스크라든지 이건 재밌는 것들 알콜 도수도 더 높고 그런 제품들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SKU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고객들한테 좀 선보이겠다라는 포부를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진짜 어때요 총평? 일단 진짜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뭐 괜히 이게 광고라서 더 그래 좀 좀 조심스럽고 더 칭찬을 못 하겠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광고 아니고 그냥 콘텐츠를 얘네로 찍었어 아마 더 쪽쪽 빨았을 수 그러면 있어. 더 얘기를 더 좋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광고다 보니까 너무 또 보시는 분들이 돈을 얼마를 받았길래 이렇게 하나 근데 뭐 우리 저희가 막 그렇게 자본주의의 노예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건 근데 실제로 그냥 광고를 떠나서 정말 좀 기대 이상으로 맛있게 먹었고요. 진짜 뭔가 보석을 발견한 듯한. 오, 그 정도? 왜냐면 발베니보다 맛있으니까. 발베니 더블로드보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사실 이게 저도 만약에 수요주식회를 찍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먼저 돈 주고 사서 먹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인도 위스키에 뭔가 선입견? 네, 선입견도 있고 썩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느낌도 아니고 일단 겉보기에는 근데 이게 확실히 마셔보기 전까지는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가격대도 두 개가 너무 괜찮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좀 재미난 그리고 또 밸런스 좋은 위스키를 뭐 물론 다른 위스키들도 뭐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분명한 메리트는 있다. 인도 위스키라고 해서 또 너무 또 좀 그런 눈 세모나게 뜨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않으셔도. 근데 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던 뭐 암롯이나 폴존 같은 위스키를 드셔봤는데 아 그 특유의 그런 뉘앙스가 나랑 좀 맞지 않더라 하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뉘앙스가 가장 약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진짜 가장 좀 그런 게 많이 빠져 있는. 오히려 그래서 좀 저는 조금 오히려 당혹스러웠던. 당연히 그게 있을 줄 알고 마셨다가 왜 그거 없지라고 해서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인도 위스키를 만약에 하나도 안 마셔봤다라고 하면 람프르로 스타트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죠. 아까 역순으로. 네네. 람프르를 마셔보고 폴존도 괜찮은데 마셔보고? 하면 이제 뭐. 폴존이나 암롯이나 뭐. 네. 아니 얘기를 사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아니 얼굴 보니까 갑자기. 아 뭐가? 그리고 사실은 뭐. 중요한 거 까먹을 뻔했네. 중요한 거. 떠들다가. 떠들다가.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돈 미세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가요? 그래서 물건 제품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제품을 좀 받았고 그것도 뭐 다 사실은 뭐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람프루 더블 캐스크 한 박스, 그다음에 아사바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6번씩이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는 빠지고. 그렇죠. 요걸 제외하고 네. 12명이 남은 거죠. 아, 제외하고 각각, 아, 새 걸로 한 새 걸로 한 박스씩 받았으니까 6번이니까 6병 6병 6세트인 거죠. 그렇죠. 12병이고 네. 제가 그 중에서 그 한 병 한 병은 그 그러니까 한 병 한 병씩은 각각 좀 업장에 놓을 생각이에요. 한 세트씩. 네, 한 세트씩은 그래서 저희 그 여기 웬즈데이 위스키 클럽이랑 네. 그다음에 여기 오드비에다가 네.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나 저거 궁금한 게 한번 시음 가능? 그러면 저희도 오케이 쌉 가능. 그럼 그것만 먹고 가도 되나요? 웬즈데이 클럽 와서 저 요거 시음 하고 싶은데 그냥 씨 다 먹고 오드비는 가능한가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네, 오드비는 가능한가요 그거? 먼저 좀 한번 그러면 아니 제가 먼저 선 제시요. 아니 제가 먼저 제시염 네. 또 이게 이게 또 네. 그 조금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몇 병이 남는 거예요? 그 일단은 네 병씩 네 병 네 병이 남아요. 그렇죠. 네 병 네 세트가 남는 거죠. 네 병 네 병이 남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총 8분. 총 8분. 총 8분한테 한 병 각 한 병. 각 한 병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어떻게 뭐 어떤 형태로?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거는 우리가 람프루 삼행시 람. 남자가. 오 푸. 푸는 건. 으르. 죄송해요. 어렵다. 람프로 어렵다. 람프로 어렵다. 남 남자의 푸 푸르른 낭만 르 르망 몰라요 르망? 아 뭐 자동차 몰라? 아는데. 아 진짜 어렵네 이거는. 람프르 말고 뭐 없나? 람프르 좀 어렵네. 아사바 아까 아사바? 아사바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아사바. 아사바. 아. 아이. 사. 사. 바. 바란 마. 뭐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아. 요런 아빠가 오. 사. 사비로 술을 샀는데 봐 봐라 진짜 진짜 재밌다 진짜 하여튼간 어쨌든 그래서 그 아사바로 할까? 아사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사바? 뭐 람프르보다는 더 쉽지 않겠어? 람프르보다는 뭐 아사바가 네, 더 그래서 아사바로 삼행시 한번 하죠. 아니 뭐 좀 더 또 획기적인 뭔가가 있으면 뭐 꼭 삼행시가 아니더라도 매번 너무 삼행시만 해서 그런가요? 아니 이게 질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질릴 수도 있지. 뭐가 있을까? 뭐 정 없으면은 뭐 저기 하고 아니면 뭐 사다리 타기 이런 거. 아 사다리는 언제 타고 잡고 왔어? 알겠습니다. 그냥 아사바 합시다 그냥. 오케이. 그리고 아 저거 얘기 안 했잖아. 여기 저기 그 람프루에서. 네. 오, 되게 요걸 보내주셨어요. 한번 네. 꺼내볼까? 뜯어봐. 네. 요게 뭐야? 저기 이걸 에코백. 뭐라고 하죠? 에코백이라고 하죠. 오,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튼튼하네요. 네, 품질이 굉장히 좋고 요 안에도 오, 이거 뭐야? 안에도 뭐가 막 뭐 막 이런 거 막 낙서가 막 있네요. 근데 이거 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친환경. 아, 아 썼던 거 그대로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그 친환경 뭔지 알지? 아, 그거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에코백이잖아요. 에코. 네, 인도에서 이거 진짜 인도에서 만든. 인도에서 온 거예요? 네. 인도 향이 좀 있네. 아 그래요? 그래서 요런 백도 있는데 요것도 이게 지금 한 박스로 보내주셨어요. 어, 한번 매보세요. 박스... 이게 몇 개죠? 이거는 매, 제가 매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한 요정 요런 어? 느낌으로 갑자기 홈쇼핑 같은데 쌀 이렇게 한 박스 한 박스 돌아주시고 그래서 요런 느낌 한번 어, 어, 어 괜찮네요. 한번 해주세요. 저도 싹 해서 딱 요런 느낌으로 어, 사이즈가 어, 여기다가 딱 적당해요. 람프루가 딱 네. 이렇게 하면 한 다섯 병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해서 좋네. 이렇게 해서 약간 기저귀 가방 같은 거 쓰기도 좋고 네. 어 괜찮아요. 어, 예. 학교 다닐 때나 뭐 이제 뭐 짐 같은 거 있을 때 뭐 좀 뭐 쇼호스트야 뭐야? 아니 대학생분들이 또 많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것도 해서 저희가 한 박스 받았는데 수량 파악해가지고 예. 그것도 제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분 드릴 수 있는지 해서 요것도 해서 요건 그, 또 어떻게 해요? 요거는 요것도 뭐 그냥 삼행시로? 그 삼행시에서 에코백 삼행시로? 아니 그니까 아사바 한 다음에 아사바 아사바에서 좀 그 참여를 저게 아마 수량이 한 박스면 꽤 될 거예요. 한 박스면 그래도 한 10개는 넘지 않을까? 그렇겠죠. 어, 최소 10개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한 15개?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것도 저희가 좀 그 추첨을 해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다 오케이. 퍼주는 방송. 어, 우리 퍼주는 방송. 우리 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 람프루에 대해서 혹시 또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다가 또 그 관련된 내용들 댓글 어,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네.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요거 람프루에다가 연락을 직접? 드려가지고 직접 드려가지고 좀 그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어 좋죠. 이게 또 물어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합시다. 그러시죠. 힘들어. 어 피곤하네. 어 그래서 하이볼 하나. 네. 어 근데 하이볼 진짜 좋아요. 아 커피 한잔 마시자. 커피 여기 있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먹어요? 오늘? 네. 국밥? 아, 국밥 별로 안 되겠네. 그럼 뭐? 눈 오는데? 고기. 고기? 뭐 맨날 고기야.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좀 그렇긴 해요. 아이씨.